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부드러운 갈비와 낙지의 조화로운 맛. 그 맛의 비법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비법은 무엇일까? 이게 뭐예요? 보물단지입니다. 사장님의 20년 인생이 담긴 레시피책.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낙지와 갈비의 맛이 어우러지는 양념 또한 만들 수 있었던 것. 갈비찜을 위해 갈비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공부를 하며 3년 동안 약 20권의 공책을 거쳐 탄생한 갈비찜의 양념.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각 재료의 향과 맛이 잘 우러나올 수 있도록 3시간 동안 정성껏 저어주면 2차 작업이 끝이 난단다. 이렇게 만든 양념은 꼭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. 1시간 정도 식어야 돼요. 뜨거워서 저기 들어오면 저 과일 갈은 게 익어버리니까. 1차 작업으로 만든 양념을 반드시 식혀서 사용하는 게 중요 포인트. 여기에 간 과일과 채소, 그리고 사장님의 비법 양념까지 추가해주면 갈비 양념 완성이란다. 재료 하나하나에 맛과 향이 우러나야 이 맛이 납니다. 재료의 특성을 살려주는 것은 양념을 만들 때만이 아니라 갈비를 삶을 때에도 같다. 먼저 채소와 과일, 그리고 고기를 넣어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잡아주고, 두 번째로 밑간 양념과 함께 한 번 더 삶아줘서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. 이렇게 갈비 양념부터 고기를 삶는 데까지 갈비찜이 손님상에 나가기까지 무려 총 6시간. 보통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잘 손질된 갈비를 넣고 새우와 각종 채소도 넣어준 후 여기에 갈비찜 매출 올려준 효자, 낙지까지 넣고 양념이 잘 배도록 익혀주면 돼요. 그런데 이때 넣은 지 얼마 안 된 낙지를 왜 벌써 건지시나요? 살짝 집어넣다가 건져서 해야 낙지 맛이 질겨요. 고기는 양념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좀 더 끓여주고 그릇 위에 갈비부터 빙 둘러 얹은 후 아삭한 식감 살린 채소와 새우, 쫄깃한 낙지까지 차곡차곡 올려주면 낙지 통갈비찜 완성이요. 문침이 돌아요. KBS